빚에서 빚을 찾는 회사인데 저희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왜 인간이 고통을 받고 가정이 해체되느냐 이거죠. 빚에 시달리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이혼, 뭐 범죄, 자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 금융 시스템이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금융 시스템보다 더 높다는 걸 입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빚의 문제를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빚이 왜 생길까요? 뭐 대개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소비 습관, 아니면 두 번째는 금융 및 신용 관리 지식의 부족.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열악한 경제 환경입니다. 그 네 번째 급작스러운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인의 책임이니까 개인이 해결해야 된다 보는 생각이 최근에 한 30년을 이어온 그 신자유주의적인 사상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질병은 어떻게 생길까요? 질병,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위생에 관한 지식 부족, 아니면은 열악한 자기 주변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작스러운 사고,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러면 빚의 문제랑 건강의 문제랑 100%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건강이 악화됐으면 그걸 개인 책임이라고 하나요? 물론 그것도 개인 책임이죠. 근데 그건 누가 도와줍니까? 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습니다. 병원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부채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문제거든요. 근데 신의 영역에도 자꾸 도전하는데 우리는 왜 인간의 영역에는 문제를 해결을 못할까? 이 빚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쉽게 발생하는 게 이 빚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건 빚의 문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이가 되고요.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을 해체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이분의 문제에 몰두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에 몰두한다는 가진 상황이라든지 이걸 보고 우선 긴급 처방할 게 뭐 있냐. 그러면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다 찾아보고 그 조건이 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응급 처방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빚의 원인부터 다시 재발 요인이 없는지 이걸 분석합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픈 게 그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애들한테 버림받고 나는 빚에 시달리고.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궁극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저희 그 최종 미션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사회에서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 저거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라니 하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바로 가정의 이야기. 두 가지만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해 주세요. 빚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는 거죠. 왜 빚의 빚 문제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람을 갖다 사랑하던 사람부터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빚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결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해결책은 있어요. 다만 저희를 믿고 조금 따라와 주면 돼요. 뭐 가계부 쓰라 하면 가계부 쓰고, 이거 줄일 때 줄이고, 불필요한 거 소비 줄이고, 이런 그 두 가지만 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